아이들이 잘 성장하기 위해서는 가족과 또 마을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요. 우리 지역의 문화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아이들의 꿈을 키워주는 색다른 우리 동네 배움터가 있다고 합니다. 송남영 시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전에도 마을 공동체 만들기의 일환으로 마을 학교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지난 14일 저녁 태평동 안전마을 학교에서는 교사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짝꿍 어린이 도서관에서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방과 후 마을 학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이 함께 성장하고 다양한 활동과 체험으로 값진 경험을 쌓으며 마을 공동체 활동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마을학교 교사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교사들의 역량 강화 및 전문성을 키우고 향후 타지역 마을학교와도 교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마을학교에서는 학교에서 경험하지 못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언니가 와서 봉숭아물 드리기, 오카리나도 가르쳐 주었고 도시락을 싸와서 함께 먹기도 했습니다. 영상 제작 수업도 재밌어요. 마을 학교가 좋은 점은 학교는 되게 약간 틀 안에 갇혀서 하는 것 같은데 마을 학교는 내가 좀 더 멋지게 잘할 수 있으면 무엇을 해야 될까 뭐 그런 것도 고려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시간도 있어서 자유로운 것 같아요. 아이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경험을 쌓고 지역의 직업들을 탐방하며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기도 하고 지역사회를 이해하고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까지 갖게 되는 듯합니다. 또한 자기를 표현하는 방법을 알고 마을학교 규칙 등을 함께 정하며 상대방을 이해하게 되고 서로 존중과 배려, 양보와 인내심을 키우는 등 더불어 함께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내다볼 수 있었습니다. 마을학교는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함께하며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고 함께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민기자 송남영입니다.